할렐루야. 예, 설 잘 치셨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생 포럼하는 제자입니다. 한 주간 또 나는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또 우리 집은 왜 이러느냐, 만날 제사 지내고 뭐 이러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행복이, 그 불행이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불행하냐, 그 이유가 제대로 있어야 돼요. 나는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행복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나는 뭐 불행하다. 진짜 그것 때문에 불행하냐? 그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놔 놓고 하나님이 광야 40년 돌려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그 후대들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행복의 이유가 뭔가?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모세는 인생 행복의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두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요, 제 가슴에 정말로 깊이 새겨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를 믿는데 저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었어요. 2%가 항상 부족했습니다. 2%가 항상 부족했어요. 교회 안 다닌 것도 아니고 11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안 착한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착하려고 했어요. 왜? 앞으로 목사 돼야 되기 때문에 반듯하게 살려고 했고 했지만은 내 가슴 속에는 늘 2% 부족해요. 진정하게 행복하다? 그거는 상대적으로는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 기도 응답 못 받는 거 응답 받아보기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회사에서 기도하면은 이런 증거 저런 증거 주기도 해요. 근데 절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정말로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목사 돼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 있죠. 왜? 구원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하기에는 싫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내게 인생의 답이 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을 줄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목회하느냐는 거예요. 2% 부족이에요. 구원의 확신, 전도. 오늘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확실하게 심어줬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뭐로 행복하냐?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00년 동안 해결이 안 돼요. 누가 태어나도 그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 하나 설명했는데 해결됐었습니다. 구원,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 오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너의 방패시다. 하나님이 영광의 칼이시다. 너는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게 박 목사님은 뭐로 행복합니까? 뭐가 행복합니까? 두 말 없이 저는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참 행복합니다. 박 목사님은 뭐에 가장 초점 맞추시겠습니까? 나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초점 맞춘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처음 올 때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지만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면은 내가 웃었어요. 원로 목사님 보고도 웃었고 가창에서 내려온 사람 보고도 웃었어요. 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뭐가 생겼느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숨 쉬어야 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밥 먹어야 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네요. 이거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교회 왔다가 이 교회도 별 거 없네 그럽니다. 다락방 교회도 별 거 없네 그래요. 다락방 교회 별 거 없습니다. 어쩌면은 기존 교회보다가 다락방 교회 보면은 수준이 더 낮은 것이 분명합니다. 왜?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 못 가는 사람들이 다락방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돌아다니고 하다가도 안 돼가지고 다락방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직 복음만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속기 쉽습니다. 이게 안 돼지면은 현장 나가면 어떤 사람이 있냐?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왜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가 그래요. 와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난 사람들을 못 만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강단을 말은 해요. 예수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강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얘기는 했는데 그런 사람들 못 받는 겁니다. 목사님, 장로님, 중직자를 만나보고 나서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대부분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이해는 되고 이유는 되지만은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불쌍한 인생들이 지금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고속도로에 고속도로 직원이 차 몰고 가다가 술 먹고 사고를 일으켜서 차 몰고 가던 사람이 그거 보고 아유 고속도로 직원이 저렇네 그러면서 고속도로를 놔두고 딴 데로 댕기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는 안 댕긴다 하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직원이 사건을 일으키든 말든 내만 운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이런 사람 있고 저런 사람 있습니다. 영적 문제 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수준이 모자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치유받아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사람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어져서 그런 것을 짚어주지 않아서 교회 와가지고 이상하게 시험 들고 그런 거예요. 누가 그랬냐? 제가 그랬습니다. 뭐를 몰랐느냐? 세 가지를 몰랐습니다. 복음의 이유입니다. 왜 교회에는 복음만을 말해야 되느냐? 이유예요. 복음의 중요성입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어요. 복음보다가는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다른 데 답이 있어요. 인격에 관심이 있고 교양에 관심이 있고 수준에 관심이 있고 이 교회는 교제를 잘 해준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내 성공이 관심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는 믿지요. 예수는 믿는데 사람들 인격이 어떻느냐 거기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수 믿는데 교양 있는 성도냐 교양 없는 성도냐 여기에 초점 맞춰졌어요. 어느 날 알고 보니까 교양이 문제 아니고 인격이 문제가 아니고 수양이 문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답이 안 나는 내 자신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실패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도 신앙생활 많이 해봤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같은 줄로 압니다. 설교 내용도 들어보면은 거의 교양 있는 설교, 수준 있는 설교, 인격 뭐 이런 설교 그것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근본 인생에 답이 안 나는 그런 말씀들 우리가 많이 듣고 자란 겁니다.
복음으로 답이 날 수 없으니까 그냥 안 믿을 수는 없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을 악세사리 정도로 내가 필요할 때는 걸고 나가고 내게 긁어치면은 그건 집에 내려놓고 나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릴 수 없고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악세사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이유를 알았다.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거기서 뭐가 생기느냐? 미션이 생깁니다. 그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입니다. 복음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더더욱 모르지요. 오직 복음이 아닌데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미션이 생겨질 일이 있습니까? 안 생깁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내 중심 신앙생활만 해요. 내만 잘 되면 내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때는 은혜로 영접을 했는데 신앙생활은 뭐 하냐? 내가 주인이 돼가 있어요. 내가 의자에 앉아가 있고 예수님은 의자 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예수는 믿는데 내 중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하냐? 그냥 물질과 세상 문화에 그냥 빠져버린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물질과 세상 문화예요. 관심이 전부 세상 문화에 관심이 가고 관심이 전부 물질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에 거의 다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내 성공 중심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된다. 뭐에 성공해야 되느냐? 불신자 가진 것처럼 내가 성공해야 되고 불신자 지위만큼 성공해야 되고 불신자 배운 것만큼 나도 배워야 되고 그게 전부 성공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소름 끼치는 일들이 와요. 뭐가 오느냐? 영적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뭐가 오느냐? 정신적인 문제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내게 조금만 손해돼도 못 참는 거예요. 내게 조금만 안 좋아도 내가 못 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게 애굽에서 은혜로 나왔는데 하나님을 뭘로 만드느냐? 우상으로 만들어버려요. 금송아지로 만드는 일들입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게 우상 만들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다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은요 반드시 세상과 물질 문화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미션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줬는데 줬는 것 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 그게 오늘 아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간 실패하고 범죄한 것이 7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 청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게 하는데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아간이 범죄했다. 범죄 이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복음을 누리질 못한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의 중요성, 내가 구원받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니까 다른 것에 유혹을 받아요. 그게 금덩어리에 유혹받아버리고 그게 은덩어리에 유혹받아버리고 그리고 우상 섬기면서 입는 제사장 외투 그게 탐이 나가지고 그거 도둑질 해가지고 저주 재앙 가운데 물론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겠지요. 나중에 회개했으니까 육신적으로 돌무더기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범죄했다 안 했다 그 이전에 뭘 놓쳤어요? 복음의 중요성을 놓친 거예요. 내가 복음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받은 내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정복과 그 미션을 우리에게 줬는데 가나안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을 놓친 겁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모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뭘 모르느냐? 복음을 모르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영적인 싸움인 것을 모르면은 영 구원은 받았는데 늘 육신적인 축복에 허덕이고 갈급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복은 그런 게 아니야. 마태복음 5장. 기도 그런 거 아니야. 마태복음 6장.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 있죠. 오늘날 목회자가 영적 세계를 누구보다도 누구만큼 모르느냐? 굳하는 사람만큼 영적 세계를 모릅니다. 굳하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부분을 너무너무 잘합니다. 오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진짜로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으면은요, 누구만큼 영적인 부분을 모르느냐? 점치러 가는 불신자만큼 몰라요. 불신자는 제사 지내면은 속지만은 거기에 귀신 역사하는 건 납니다. 조상 온다는 것이 속는 것인데, 귀신이 온다는 걸 알고 귀신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점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와 목회자가 이 사실을 너무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도 갈등이 태산이요, 세상 나가면은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갈등에 짓눌리고, 세상 나가면은 사람한테 종살이하고, 일한테 종살이하고, 문제 앞에서 종살이하고. 그러니까 불신자가 보고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진짜 불신자가 하나님의 사람 보면 어떻게 얘기했느냐? 내가 너를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런 거예요. 왕이 봐도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봤는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지고, 임몬의 대가인 라반이 야곱을 봤는데도 내가 너를 보니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도다,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복음으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의 중요성과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과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해서 거기에서 받아야 될 축복을 놓치니까 아간이 무슨 짓을 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금이 더 좋은 거예요. 은이 더 좋은 거야. 그리고 외투가 더 좋은 거예요. 범죄했다 이전에, 죄 문제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놓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뭐로 행복하냐 할 때 구원 받은 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가 내 가슴에 담겨지고 거기에 방향 맞춰진 것이요, 제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웃자다가 이런 대열에 서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고, 우리가 선교 지역을 많이는 못 도우지만은 있는 힘껏 도울 수 있다. 너무나도 교회가 자랑스럽고 우리 성도님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왜 성도가 세상 나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되느냐? 없다고 종살이 합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전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뿐이었는데, 복음 깨닫고는 그 지팡이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는 지도자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기준이 안 바꿔지면은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세상 나가면 만날 종살이에요. 기준이 뭐냐? 불신자 기준 가지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 받은 것으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요, 너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어딨냐? 너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친 사람이 아간입니다. 근데 불신자인데 이거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똑같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는 구원 받아 놔놓고 돌무더기 만드는 인생이 되고, 하나는 저주받은 그 성에서 내가 이어서 빠져나와야 된다. 당신들이 올 때에 우리 가족을 기억해라 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냐? 라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리 메시지는 광야의 메시지를 떠나가지고 끝내고, 출애굽에서는 이미 구원받았고 어디 들어왔느냐? 사도행전이에요. 여호수아는 신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에 이제 대열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입니다.
7장이에요. 7장에서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습니다. 이유가 뭔가? 아간의 범죄입니다. 아간의 범죄 이전에 아간이 뭐를 몰랐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놓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잘했다 잘못했다, 네가 이랬다 저랬다 거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놓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리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뭐가 보이느냐? 물질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 세상이 부러워요. 아간이 그거를 지금 놓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놓쳤느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망, 가나안 정복을 놓친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싸우는 사람, 같이 승리한 사람 놔두고, 교회 몰라, 교회 성도들 상관없어, 오직 자기만. 어디에 빠져버렸어요? 복음을 놓치고 미션을 놓치고 그냥 물질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못 누리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없어서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없어도 세상 사람들 하나도 안 부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그분은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질 있다 어떻게 하느냐?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인생에서 제가 그걸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 돼야지. 그렇게 되죠. 가나안 정복 미션 보다가 세상 것에 더 유혹을 받았어요. 탐욕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아이성 전투의 실패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과 구원받은 자의 구원받은 행복을 놓치니까요, 그게 보여지는 거 있죠. 미션을 놓친 실패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단 아간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고 교회사 보면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복음의 정체성을 놓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성을 놓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래요. 대부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결혼할라 그러면은 이쁜 거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쁜 거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쁜 거 이전에 언약 있는 사람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쁜 사람 만났다, 언약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지고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놓치고 세상 것이 보여진 겁니다. 창세기 19장,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뭘 택할래 물으니까요, 소돔 고모라를 택했어요. 언약을 붙들고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다고 놔두고는 소돔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얼마나 거기가 기름진 땅이냐, 에덴 동산과 같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거기 갔다가 완전히 돌무더기 인생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삼손입니다. 사사의 미션을 놓쳤어요.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모든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블레셋의 들릴라의 아름다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미션을 놓쳐버리니까 종이 되는 거 있죠. 룻기의 엘리멜렉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했는데 전부 자기가 왕인데 그 이름이 엘리멜렉이다, 굉장한 집안인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미션을 놓치고 모압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냥 돌무더기만 만드는 인생들이 되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자기도 모르는 교만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몇 번 받아보면요, 잘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고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큰 여리성을 무너졌어. 그러니까 아이성 이것쯤이야 됐습니다.
왜? 여리고성에 비하면은 아이성은 너무나도 작은 성이거든요. 교만입니다.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승리할 때는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했어요. 여리고서 승리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따라 승리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자기도 모르는 교만이 늘어왔어요.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데 2,000명이나 3,000명만 가서 싸우면 된다? 그게 뭡니까? 교만인 겁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서 우리 여리고성 무너뜨려서 아이성 이 정도야. 영적 싸움에는 큰 싸움이나 적은 싸움이나 언약 붙들고 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큰 응답을 받기나 적은 응답을 받기나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큰 교회를 하기나 적은 교회 하기나 우리가 언약 붙들고 하게 되면 그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뭐라 그랬냐? 여호수아한테 보고하기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요 2,000명이나 3,000명 가면 이길 수 있어요.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은요 혼자 가도 18만 5천을 이길 수 있습니다. 300명만 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아니면은 군대가 있어도 골리 앞에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야. 2,000명, 3,000명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거 있죠. 상상외로 어려웠습니다. 30몇 명이나 사망자가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 사람들 전부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마음이 다 녹아버렸어요. 전에는 여리고성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간담이 녹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았다고 되는 겁니다. 7장 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간이 죽게 되고 돌무더기 이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했는데 그의 죄가 드러나게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이성 전투의 실패, 아간이 범죄했다 이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는가? 그거는 복음의 중요성,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못 누리면은 우리에게 뭐가 보여요? 세상 것이 좋게 보입니다. 복음 못 누리면은 물질이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미션이 놓쳐지면 어떻겠냐?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나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늘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려야 되고 복음 못 누리면은 사단은 그걸 통로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 때문에 주신 것을 알지 못하면은 충격 가지고 오히려 실패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먹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귀중품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놓치면은 아간처럼 구원받아 놔놓고 인생 자체는 돌무더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아이성이 주는 교훈이 뭔가?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공동체에는요 전체가 중요하지만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은혜교회의 렘넌트 하나는 은혜교회 전체와 간주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은혜교회 전체와 간주되는 것이고 장로님 한 사람은 은혜교회 전체와 간주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하나가 정말로 성공했다, 복음 안에서 엘리트로 섰다 그러면 은혜교회가 전체 성공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요. 그게 영적 군사들인 겁니다. 세상은 안 그럽니다. 세상은 안 그래요.
세상은 잘못했다 잘라버리고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게 세상 정치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게 아닙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에 그 인생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에게서 기회를 주고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러면서 그거를 실토하면서 다시 기회 줄 수 있도록 내 아들아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신 말씀이 생각해요. 그래, 한 사람의 포럼이 너무나 중요하다. 불신앙한 한 사람, 그것 때문에 38년 동안 고생하게 되고요, 언약을 포럼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38년 이후에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복이 또다, 복음 받았으면은 참 행복한 자를 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생각이 빨리 바뀌어져야 됩니다. 문제 왔다, 그 문제 때문에 불행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더 복음 잡고 그 문제 때문에 더 방향 맞추라고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그것이 복음 깨달은 사람이라고요. 그래야 그 가정이 진짜 복음 깨달은 가정이고, 그래야 그 교회가 진짜 복음 깨달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입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첫째 아담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의 실패가 전 인류의 실패가 됐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원죄, 내가 왜 내가 죄인이냐, 늘 그게 의문이었었어요. 대표 원리입니다. 대표 원리예요.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대표 원리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순종한 한 사람, 둘째 아담 그리스도. 5장 17절에 19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 해야 될 사람이에요. 물질의 종될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 종노릇 할 사람이 아니고 왕노릇 할 사람들이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다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냐, 그랬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한 사람의 정확한 현장 포럼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에 와가지고 한 사람이 정확한 포럼을 안 했어요. 2천명 3천명 가면 돼요. 교만한 포럼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 듣고 보냈는데 아간이 언약 놓쳐버리고 아간이 자기 정체성 놓쳐버린 일들이 생겼고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정확한 현장 포럼에 대해요. 바란 광야에서 제대로 포럼한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뿐이에요. 열 사람은 제대로 포럼을 못했어요. 제대로 포럼 못하니까 전 현장에 흑암이 덮여버리고 전 현장에 원망 불평만이 쏟아지는 일들이 났어요. 그런데 제대로 포럼한 사람 숫자가 적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사실상 민주주의 하면 안 돼요. 재직회 할 때에도 우리가 손들어가지고 뭐 하고 하지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지만은 교회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러면서
전체주의도 아니고 오직 신본주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사람이 제대로 포럼했습니다. 안악상 너무나도 험한 성이 하나 있는데 이거를 점령해야 되는데 아무도 제대로 포럼 못했어요. 갈렙이 포럼했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38년 전에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237 하나님이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포럼하셔야 돼요. 내 수준 가서 포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포럼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포럼 제대로 하니까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뭐 경제적이라든지 원금 갚는데 흑암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왕노를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이성의 교훈이 뭔가? 한 사람의 중요성. 불신앙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전체가 흑암에 덮여지고 제대로 신앙 고백하는 한 사람 때문에 60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안악 산지를 점령하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적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아이성. 여리고성은 큰 성의 대표적인 성입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큰 일을 하든지 적은 일을 하든지 언약대로 하라고 아이성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포럼해야 큰 성이든지 적은 성이든지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아이성 시작에 불과해요. 요단강 건너가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지금 정복했다. 그건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정복해야 되는데 시작에 불과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교회에 237 치유 성전 시스템들을 모든 5천 종족에 세워지는데 미얀마도 세워졌고 필리핀에도 세워졌고 브라질에도 세워졌고 중국에도 세워졌고 지금 곳곳에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성을 통해 가지고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나안을 간다.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하러 간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한다. 성경적 전도 운동을 말한 거예요. 다른 데도 다 합니다. 전도 운동 다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지금 말한 겁니다. 이게 무슨 운동인 줄 알면은요 물질 보는 눈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운동인 줄 알면은 우리 지금 렘넌트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운동인 줄 알면은 지금 훈련 받는 것이 달라진다니까요. 이게 안 되지면은 서론에 했던 말들처럼 뭐라고 했냐. 나도 옛날에 신앙생활 잘해봤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아직 오직 복음으로 인생에 답이 안 났기 때문에. 그분은 성공하려고 많이 설치지만은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와 상관없이 성공하려고 그러고 벌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하기 때문에 한번 성공해 보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다. 증거되라.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행복하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합니다. 그게 아니면 악한 같은 일들이 또 터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복음 놓치면은
영적 문제가 들어올 수밖에 뿐인 것입니다. 복음 못 누리면은 그러면서 전도 성경 모르면은 영적 싸움을 전혀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깨달은 이스라엘에게 즉시 아이성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뭘 많이 해가지고 승리하는 거 아닙니다. 깨달은 즉시입니다. 우린 전적으로 부패했구나. 그렇습니다. 착해도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을 하시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아, 이래서 내가 이 복음을 놓치고 오직 복음을 안 붙들고 내가 이 복음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를 모르고 그거 세상 것도 쳐다보다가 또 여기에 또 서가 있고 세상이 부럽구나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할 일은 먹는 것도 쉬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버는 것도 직장 돌리는 것도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이래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래 되어지면은요 세상 흉년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삭입니다. 너희 땅에 머물러 창세기 26장. 그 땅에 머문다는 것은 언약을 잡고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 한다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 있죠. 그 시대의 흉년하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보아스 흉년하고 상관없이 사람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은 즉시 하나님이 아이성을 주시는데 이러이렇게 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올라가라 매복 전략을 써라 괜히 피 흘리면 싸우지 말고 매복 전략을 써라 그들의 어리석음을 이용해라 그들이요 어리석어가지고 성을 비워놓고 쫓아나와서 5천명이 기왕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점령해버린 거 있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면은 싸우지 않고 이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읍을 불사르라 흑암 세력을 완전히 멸해버린 겁니다. 여호수아가 장로들과 함께 백성 앞에 나서니 은혜 받은 자들이 항상 앞서야 돼요. 은혜 왜 주셨습니까? 은혜 못 받은 사람 살리라고. 은혜 왜 주셨습니까? 은혜 받은 만큼 헌신하라고. 은혜 받은 만큼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은 만큼만. 그래서 여호수아와 장로가 메시지가 통해돼요. 메시지 통해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 했느냐? 이번에는 끝까지 칼을 가지고 아이성을 향해서 완전 함락될 때까지 서가 있는 거 있죠. 모세가 아말렉을 이길 때까지 두 손 들었었어요. 피곤하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와서 그걸 들어줬어요. 오늘 또 지도자 혼자는 아닙니다. 지도자를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좌우에서 손을 받들어줘요. 우리 전도자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본교회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현장에 사역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끝까지 칼을 들어가지고 적군이 다 멸망할 때까지 칼을 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게 장로님이에요. 그게 안수 집사님이고 그게 뭐냐? 권사님입니다. 그게 중직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 확인을 바랍니다. 승리하고 나서 항상 말씀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호수아는 승리하고 나서 뭐 했느냐? 말씀을 확인합니다. 30절에서 36절 에발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요. 그림심산을 향해 가지고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 뭐를 얘기합니까?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붙들면은 축복이 쏟아진다. 말씀을 놓치면은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후대들에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고 나서는요 예배의 중요성 말씀 가지고 확인시켜줘야 돼요. 후대들에게 이 말씀 붙으니까 그린 신산의 축복이 이런 것이 온다. 이 말씀 놓치면 에발산에 저주 같은 것이 쏟아진다. 여호수아는 율법을 갖다가 거기에 다시 기록하고
이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은 그림심산의 축복, 이걸 놓치면은 에발산의 저주, 그걸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고생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늘 짐이 됐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근데 짐을 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짐을 지고.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니까. 첫 번째입니다. 결론. 문제 해결. 복음 깨달으면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해결 다 되어버렸었습니다.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데요, 복음 깨닫고 영적 문제 드러나면은 더 빠른 치유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속지 말아요. 끝났었습니다. 끝내놨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저희 가정에도요,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드러나는 것이 치유되는 겁니다. 꽁꽁 숨겨놓는 거, 그게 더 문제라니까. 그 불신자가 전부 집안에 문제 전부 가려가지고, 저는 드러나니까 더 자유스럽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숨길 게 없어가지고 나는 복음 외에는 살 길이 없다는 거를 드러나게 되어버려가지고 더 누릴 수 있는 목사가 되는 거예요. 체질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합니다. 체질 때문에. 애굽 체질, 노예 체질, 광야 체질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완전 복음 체질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눈 뜨면은 그리스도. 일치입니다. 말씀이 나와 맞아야 돼요. 나와만 맞는 게 아니고 말씀을 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더 맞아. 그래서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니까 현장에서 응답 오는데 더 맞는 거 있지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수아 시대,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의 시대에 높은 수준의 영적 서밋의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도 이 말씀이 맞고 현장 가도 말씀이 맞고, 무슨 포럼 해야 되느냐, 교회 살리는 포럼 하시고, 흑암 꺾이는 포럼 하시고, 기도 응답받는 포럼 하시는 네가 복되도다 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이성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범죄 이전에 언약을 놓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했는 것 이전에 복음을 누리지 못했고, 내가 얼마나 큰 축복받았는 것인지 영적으로 나를 보지 못했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미션을 놓쳤기 때문에 세상 것이 좋아 보였었습니다. 영적 세계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이성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사람의 포럼이 중요한데 전 현장을 바꿀 수 있는 교회 살리는 포럼,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포럼, 천국 열쇠의 비밀 누리는 포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